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 예, 라디오 타고 제주 1주 3부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라디오 타고 제주 1주는요, 오현의 자랑 김성 씨 그리고 5시간 방송인지 모르고 끌려오신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2시간 동안 이것저것 좀 둘러봤잖아요. 네네네. 모자랄 것 같아요. 5시간에도 모자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많은 갈 곳들이 있는 곳이 우리 제주가 네.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내년에... 시간 되시면 한 2, 3시간 더 해도 됩니까? 아니 내년에 한 번. 바로 그냥 네네네. 예, 쉴드를 치시네요. 네네. 자, 근데 제주하면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유배제예요. 유배제. 그렇죠. 얼마나 그 당시에 멀었으면 아. 제주로 유배를 보내는 곳을 가장 멀리 보낸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험한 곳을 보낸다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곳. 막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3부 주제를 네. 저희가 유배지 제주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렇죠. 유배와 관련된 장소를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제주 MBC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 채팅방에 하나 올라와 있는데 네. 블랙 양꼬치님이 예. 윤상범 아나운서 오늘따라 댄디하고 멋있어요. 아, 예, 예. 성홍님은 얼룩말 같아요. 아, 아 예, 참.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 보이는 이건 줄 알았더라. 라디오인 줄 알았으면 저도 자켓 갖고 차에 있거든요. 와봤더니 오신 거예요? 왜? 아니 아. 와봤더니 카메라가 톡톡톡 있는 거예요. 막 분장도 다 분장 네. 분장한 거잖아요. 분장 안 했는데. 아, 피부 좋다. 자, 오늘 양쪽에 속고 계신 두 분, 속아서 오신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요. 네.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일지는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됐습니다. 네, 제주 MBC 창사 56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우리가 계속 퀴즈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1부에도 냈고 2부에도 냈고 이제 예. 3부에 잠시 후에 또 내드릴 텐데요. 정답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방송에 소개된 장소에 계신 분들의 인증샷 또는 과거에 찍었던 사진도 좋고요. 현장에 계셨다면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문자는 샵 44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채택된 분들께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배지, 네. 유배지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교수님 제주도가 근데 본격적으로 유배지로 등장하게 된 게 조선시대 때부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자료로 주로 조선시대 인물들이 이제 제주에 유배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완전 격리죠.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 유배가 돼버리면 어쨌든 다시 어디 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섬이니까. 그렇죠. 섬이니까. 그나마 뭐 인근에 뭐 좀 강화도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의 가능성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제주도는 뭐 거의 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절해고도. 아, 완전히 네네네네. 육지하고 똑 떨어진 정말 외로운 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배지로는 뭐 가장 이제 뭐 최적지 예. 중에 하나였고 예.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찾아보면 예. 거의 제주 유배와 관련된 기록이 한 80여 건 등장하고 오, 유배가 그래요? 된 사람 한 200여 명.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유배된 그런 인물들이 아마 전체 뭐 이렇게 뭐 기록상 한 7, 800명이라면 한 4분의 1 정도가 예. 이 제주도에 왔다. 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뭐 지난 바로 앞 시간에 네네네. 소개했던 그 오현 예예. 중에서 이제 유배 티오 세 분하고 이제 포함되지 못한 커트라인에 걸리셨던 네. 김정희 선생 그리고 우리 왕 중에서도 예. 광해군이 마지막 유배지가 아, 제주예요. 예예. 그래서 이 광해군 뭐 이런 인물들이 제주도를 그 결국은 유배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네. 예예. 그러니까 제주도로 유배를 보낸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한양에서 거리상으로도 가장 멀었고. 그렇죠. 예. 그 섬이다 보니까 특히나 아, 제주도까지 가면 정말 유배 끝이구나라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배를 정말 또 엄청나게 타야 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무래도 섬이니까 이 기후하고 풍토가 다르니까 예, 예. 그때도 기록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장독 그러니까 풍토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예, 예. 이런 우려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배를 탔는데. 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이런 게 없으니까 제주도로 가야 되면 딴 데로 가버려.
일본까지 가본다거나 뭐 그런 뭐 그 정도 항해술은 있어요. 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신라 시대 뭐 장보고 뭐 이런 예. 아, 항해술이 있어요. 항해술은 또 우리가 보면 고려 시대는 저 일본 원정 갈 때 몽골하고 예. 연합군이 편성돼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이 뭐 항해 기술 같은 거는 예.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물론 이제 풍랑을 만나면 아.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하멜이라든가 예. 벨테브레 예. 이런 예. 인물이 예. 그 제주에 표류를 해와요. 나가사키 가다가.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때 네덜란드가 대만을 점령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대만에 있다가 나가사키 무역항으로 가다가 풍랑 잘못 만나면 제주도. 이렇게.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이 자꾸 오는 게 그렇죠. 히딩크만 오는 게 아니라 조선 시대부터 우리는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었다. 인연이 깊었네요. 아 근데 그렇구나. 참 그것도 황당하겠다. 유배를 보냈는데 네. 제주로 유배 보냈는데 일본 딱 도착하고 나니까 오키나와야 아니면 뭐 나가사키 도착. 아, 그럴 수 있잖아. 어, 그런 경우는 있죠. 표류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참 표해록 이런 것도 있었지. 예. 만약에 그렇게 잘못 갔으면 다시 제주도까지 가야 됩니까 결국엔? 왕의 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시 가야 될까? 반대 케이스로 이제 우리 최부라는 사람은 예, 예. 이제 그 제주도에 있다가 이제 원래 고향인 전라도 네.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상을 당해가지고 예, 예, 예. 이제 돌아오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중국 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기록을 이제 표해록이라는 예. 이 기록으로 남겼죠 우리가. 아, 봐요 잘못 간 사람들 한 명씩 있잖아요. 잘못 간. 근데 이거 지금 김성욱 씨가 막 던진 것 같은데 그걸 또 받아서 또 다 얘기를 해줘. 어, 교수님 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거? 아 그래도 뭐 직업이니까. 그럼 직업. 네. 어쨌거나 네. 제주도는. 아, 예전에는 정말 유배지였다.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역사 기록 보다 보니까 광해군이 본인이 마지막에 어디로 유배를 가는지 몰랐는데 내리고 보니까 제주도였다. 그렇죠. 아. 근데 제주도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나를 어떻게 이런 곳으로 보낼 수가 있냐고 화를 냈다는 기록이 있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너무 멀었던 그렇지. 험난했던 그런 유배지였던 그렇죠. 거잖아요. 제주도는 뭐 그러니까 광해군은 처음에는 강화도 갔다가 그다음에 강화도에 있는 섬 교동도 갔다가 최종 유배지가 바로 제주도. 예.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그 고려 시대 때까지는 유배를 안 보냈었는데 왜 제주도 아니 저기 조선 시대 때부터 이렇게 유배를 많이 보내기 시작했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 같은 경우가 더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상황 이런 것이 하면서 아. 유배를 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예.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있는 강화도 같은 데 많이 예. 보냈어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저기 정적을 없애려는 그런 그게 조선 작용한 시대에 엄청 많았다고. 예예. 예. 예. 사화도 많았고.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도 좀 많이 오셨더라고 보니까. 파평윤 네. 씨들도 옛날에 단팥싸움이 좀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뭐 3부에서는 유배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잠시 후에는 장인전 아나운서가 또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저희가 네. 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고요. 뭐 유튜브에도 지금 계속해서 댓글 올려주고 네. 계신데 제주라면께서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 올해도 떴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작년에도 이분 보셨구나. 그랬던 예, 것 같습니다. 올해도 떴습니다. 올해는 역사와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라디오 제주 일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고미연님께서는 예. 이제사 어린이 간식 준비 마치고 얼굴들 밤수다. 다들 반갑수다. 네. 예, 저희도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장인정 아나운서가 지금 어디쯤 가는지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는 장인정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 여행지로 이제 이동을 네. 해왔어요. 네. 아까 두 번째 여행지에서 진짜 걸어서 왔는데 네.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죠? 네, 그쵸? 바로 옆이에요. 네, 네. 바로 옆인데 네. 여기가 무슨 역사 여행지야 싶으실 것 같아요. 길가 아니야 싶은데 길가는 맞습니다. 길가기는 한데 2도 1동의 재민신협 앞에 나와 있는 길가예요. 뭐 저희가 은행 일을 보러 온 건 뭐 돈 뽑으러 온 건 아니고요. 은행 앞에 특별한 표지석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바로 저기 있습니다. 표지석으로 한번 향해 가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은행 앞에 있는 특별한 표지석은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지석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아,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지석이죠? 이 표지석은 광해군 네. 적소터라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제 적소터라고 하면은 광해군이 있었던 곳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왜 광해가 제주도에 왔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곳에 광해군이 유배를 와서 제주도에 4년 4개월 동안 유배를 옵니다.
다녀온 4개월 동안 네, 광해군이 유배를 왔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네. 묵다가 여기에서 또 돌아가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기념하기 위한 표지석이군요. 예. 예. 뭐 옛날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네. 오로지 이 표지석 하나만이 이제 광해군이 이쪽에서 유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인 셈인데요. 그렇군요. 네. 네. 어, 그렇다면 광해군은 왜 제주로 유배를 해서 온 걸까요? 역사적으로 뭐 파란만장했던 네. 그 임금 중에 한 분인데요. 그쵸. 처음에는 성군이라고 알려졌지만 결국에는 패모살제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인조반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본인과 함께 강화도 교동에 가가지고 네. 유배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부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경자호란이 나니까 다시 네. 임금을 더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기 위해서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네. 유배를 바로 이 제주도에서 이제 아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해군 말고도 또 유배를 왔던 왕이 있나요? 아유, 없죠. 없죠. 유일하죠. 어.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비록 유배인이지만 이 임금이 제주도에 와서 머물렀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은혜를 입었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광해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안 오던 비가 내리더라 해가지고 당시에 가뭄이 심했는데 임금이 제주도민 백성들을 네. 위해서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갖는 의미랑은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이야 뭐 워낙에 비행기를 편하게 왔다 갔다도 네, 할 수 그렇죠. 있고 한데 네. 그 시절에는 정말 이 멀리 바다를 건너서 네. 제주에 왔던 왕이 네. 유일한 거였잖아요. 유일한 광해군이. 임금이죠. 네. 제주도민에게는 좀 뭐 역사적으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네. 있어도 네. 남다른 네. 의미를 갖는 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곳에 유배 4년 4개월 동안 유배를 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실상 그 광해는 위리안치라는 그 아주 심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나가거나 그럴 네. 수 없었어요. 임금이기 때문에 이제 울타리를 부르고 그 밖으로 다시 가시나무를 또 둘러서 광해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요. 네. 포졸들이 다 보초를 섰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만 4년 4개월 동안을 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종신형인데 네. 그중에 종신형 중에서도 이렇게 유배를 떠나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보통 정치인들이 제주도에 유배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 혹시나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다시 갈 희망이라도 좀 있는 게 또 종신형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네. 그랬군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네. 유배 왔다가 사역을 받기도 했지만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죠. 네. 그런 또 아프고도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담겨 있는 표지석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냥 길가에 있어서 정말 이게 뭔지 여기를 매일 지나다니는 분도 잘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좀 관리가 잘 되고 그 의미가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또 다음 여행지는요 좀 거리가 있는 곳이라서 네. 빠르게 넘어가서 4부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아버님 저 손은 들고 계신데 그거 저기 장인정 아나운서 못 봤을 텐데 화답을 해줘야죠. 저기 손은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장인정 아나운서 나올 때만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광해군 척수터 지금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아 저도 근처는 뭐 자주 가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게 표지석이 있는 거 제가 몰랐었거든요. 혹시 김성님께서는 저 표지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몰랐죠. 난 지금 광해군 얘기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해요. 사실 광해군이 제주도 하면 이제 뭐 다른 분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네. 광해군이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다. 그 얘기는 사실 실은 깊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광해군 이야기로 지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네. 영화 광해를 통해서 광해군의 그 생애가 좀 많이 네.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또 뭐 픽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광해군으로 이제 강등이 된 그런 케이스였고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강화도로 잠시 유배를 갔다가 제주도로 마지막 유배지를 옮겨서 여기서 생을 마감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는 한때 우리 영화 왕이 된 남자 네네. 즈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광해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영화나 드라마가 났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불의 여신 정의 뭐 이런 드라마에서는 이상윤 배우가 났고 우리 화정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차승원 배우. 이거 다 그런 모르겠구나. 식으로 되게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 네네. 그리고 이 광해군이 세자 때 이제 의병 활동을 했던 모습은 또 대리꾼이라는 영화. 여진구 배우가 났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가 어떤 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때는 되게 광해군을 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어쨌든 광해군은 이제 인조 반정으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후에 처음에는 이제 강화도에 유배됐다가 예. 또 이 잠깐 그 강화도 위에 교동도 유배됐다가 예. 그리고 이제 1637년 5월에 이제 제주도로 이배라고 하죠. 유배지를 옮기는데 그리고 이 제주 유배지 아까 그 표지서 보이는 예, 예. 그곳에서 이제 위례 안치 생활을 하다가 예, 예. 이제 1641년에 사망을 해요. 이 광해군은 조선왕 중에 왕으로 제의했던 기간은 15년, 예. 유배 생활은 18년. 아, 오히려 유배 생활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배 생활에 잘 적응한 왕이다. 뭐 이렇게도 예. 보여지는데 아, 적응이요? 네. 사실 광해군은 광화도 유배 갔을 때 그 아들을 하고 같이 가거든요. 세자하고 세자빈. 아들이 땅굴 파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탈출 시도하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이 결국은 자결을 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며느리도 자결을 해요. 그런 어떤 그 또 그 광해군 부인 또 그 과정에서 또 예, 예. 빨리 죽고. 그런데 이 광해군은 멘탈이 강한지 예. 상당히 그 오랜 정말 그러니까. 그 시련의 계절을 잘 버텨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오는데 이때 이 시가 소화시평이라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광해군이 제주도로 유배될 때 읊은 시. 예, 예. 예, 제가 잠깐 소개하면 네. 광해군이 강화도로부터 탐나 여기도 기록은 제주라고 안 쓰고 옛날 지명인 탐나로 그 옮겼다 예. 이렇게 나오면서 첫 부분이 뜨거운 바람이 비를 불러 성어귀를 지나고 이 장기 장독이라고 하는데 우리 습한 지역에 오면 걸리는 그런 예. 풍토병 같은 거죠. 예. 장기는 백척의 누각에서 아주 그슬리며 다가오네. 푸른 바다의 노련한 파도가 황혼을 오게 하고 푸른 산의 근심스러운 빛이 맑은 가을을 보내오네. 이 가을에 떠난 거요. 이 돌아가고픈 마음은 매번 왕손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왕의 후손의 불 여기는 자신이 복귀하고 싶은 예, 예. 돌아가고픈 마음은 매번 왕손초 이러고 나그네의 꿈은 자주 탐나의 물가에 적셔지고 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고국 흥망의 소식이 끊겼으니 안개 끼고 물결치는 강가에서 외로운 배에 누워있네 이렇게 광해군이 이런 내용들도 우리 저 요 적소 지금 터라고 예. 했잖아요. 이런 데 딱 그 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저 표지판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광해군의 시 이거를 한번 또 소개하면 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광해군이 유배 생활할 때 또 이 기록에 나오는데요. 아무리 일국의 왕이라도 이제 정말 유배지에서는 뭐 처참해요. 초라하고. 그 사실 패서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도 이제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 예. 이제 그 시녀 한 명 궁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항상 이제 광해군에 뭐 밥도 이제 좀 주고 예. 또 뭐 여러 청소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기록에 보면 아주 싸나운 궁비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 여성이 결국 광해군에게 제대로 밥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 예. 그 궁비를 불러가지고 꾸짖으면서 예. 내가 한때는 그 일국의 왕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지존이란 표현을 써 일국의 왕이었는데 네. 누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 하니까 딱 이 궁비가 받아쳐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아 그러니까 왕으로 계실 때 좀 잘하지 왔는데 아. 이제 와서 나한테 화풀이 하냐고 딱 받아치는 게 기록으로 나. 그래서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저 가수가 노래도 불렀잖아요. 있을 때 잘해. 아 오늘의 교훈입니까? 예. 광해군과 관련된. 그때 그 시중 들던 그분이 제주도 말로 했을 거야. 아 그렇지. 제주도 가능성이 높죠. 걔나 있을 때 잘 나는 아니야. 그랬을 거라고. 제주도 뿐이니까. 그럼 못 알아들었을 거야. 광해군은. 그렇지. 모랭고람신지. 아유.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 근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위리안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위리안치라는 게 사실 그 집에다가 울타리를 둘러서 가시 울타리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예. 보통 우리가 유배하면 뭐 우리 탈레반 인질처럼 꼭꼭 묶여 있고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다산 정향수님 유배지에서 그 실학을 완성하잖아요. 네네네. 뭐 다 돌아다니고 저 백년사 가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다 나름대로의 생활은 해요. 근데 이제 아마 광해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예, 뭐 주변에서도 별로 이렇게 대접 못 받던 것 같다. 그랬구나. 그런 기록이죠.
참 얘기 듣다 보니까 광해군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인데 아니, 왜냐하면 원래는 왕이 될 그 제목도 아니었었는데 아니었죠. 예. 그때 그 저 임진왜란 나면서 그때 급하게 또 뭐 세자 책봉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혁군주처럼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 영화 보면서 알게 됐었는데 그 인조반정 일어나면서 결국 제주도까지 와서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나는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아까 보니까 시를 보니까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계속 느끼는 거는 예. 오늘 이 수준 높은 그 MC 때문에 예.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역사를 상당히 알고 계시죠. 혹시 사학과 나왔어요? 아니 사학과 안 나왔어. 아니 왜 이렇게 잘 알지? 잘 아니 이거 고등학교 잘... 교과서에 나. 아 그래도. 아 우리 다 잊어버렸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이제까지.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식이 예. 있으세요. 아, 훌륭한 사람. 어쨌거나 오현의 자랑 김성웅 씨와 함께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 고등학교 자랑. 네. 자 그나저나 자, 광해군과 네. 관련된 얘기 쭉 해봤고요. 네. 저희가 그 퀴즈를 계속해서 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네, 3부의 퀴즈를 좀 내드려야 될 텐데. 샵 4400 440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네. 뭐. 아무래도 세 번째 퀴즈는 네. 좀 유배와 관련된 퀴즈를 그렇습니다. 좀 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의 세 번째 네. 퀴즈 김성욱 씨가 역시 내주시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는 조선 후기 대학자이며 예술가인 이 사람의 삶과 예술 세계를 기리기 위한 제주 추사관이 있습니다. 아하. 추사는 이 사람의 호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김영희, 2번 김선희, 3번 김정희. 아, 문제가 너무 어렵죠, 교수님? 예, 좀 이번에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너무 어려서 좀 그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이분 이제 유베티오에서 좀 잘려서 그 5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마 일부에서 들으신 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분의 이름은 1번 김영희, 2번 김선희, 3번 김정희가 네. 되겠습니다. 아 이거 힌트 내고 나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민망하네요. 예. 네.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440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저희가 채택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주 MBC 창사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장인정 아나운서는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정종우 씨는 아까 동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삼양에서 한번 나온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갔나 좀 궁금한데 네, 네, 네. 정종우 씨가 좀 가 있는 곳을 네.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자, 정종우 리포터 지금 연결돼 있나요?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정종우입니다. 자, 두 번째 역사 탐방지의 장소는 저희가 바로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니, 뒤편에 무슨 뭐 성벽으로 추정이 되는 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이거? 우리 조선 시대에 9개의 진성이 있었는데 밤이 관방 시설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인 조천 진성 앞에 있습니다. 조천 진성. 예. 아, 말이 좀 어려운데. 예, 조천 진이라고 해서 예, 방이 이 해안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이 마련한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또 저 기와집 살짝 보이죠? 이게 뭔가 살짝 정자가 그 머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정자가. 정자까지 예. 좋습니다. 예. 자, 이 계단 넘어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함께 출발하시죠. 자. 이야, 선생님.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예. 과연 어떤 뷰가 펼쳐질지 감히 자. 상상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또 이게 제주의 멋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도는 기와집이 이쪽으로.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기와가. 그러네요. 기와가 예. 있어요, 이게. 그리고 바람에 날릴 것 같은데. 네네. 날리지도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물마루가 이게. 낮고 좀 아담한 한옥 같이 보이지만 이게 정자고 저 현판에 아까 보셨나요? 뭐라고 써 있는 거? 현판에 무슨 북자는 봤어요. 연북정. 연북정이라는 정자 이름이 아, 그러니까 이곳에 이 정자 이름이 연북정이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연북정 이름이 되게 예. 우리 제주에 연북로가 있잖아요. 예. 아, 설마 그 연북은 아닐 것 같고. 예, 어떤 그, 의미의 연북정일까요? 여기는 이제 삼오할년. 삼. 김력구. 아시네요? 야, 북쪽을 삼오한다. 예. 야, 예전에 우리 제주에 뭐 유배가 왔던 혹은 또 예. 여기서 있던 그 관리들이. 예. 뭐 그분들이 좀 북쪽을 좀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는 이제 북쪽 바다를 보면서 관리들이
여기서 바람을 맞으면서 뭔가를 많이 기다렸고 또 북녘에 북쪽에는 임금님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면 임금님이 나를 불러줄 것인가 또 북녘에 계신 임금님을 사모한다 충정어린 마음을 보여주는 맞아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었나 봅니다. 왜 사극이나 드라마 보게 되면 꼭 북쪽을 향해서 절하잖아요, 그렇게. 예. 그런 느낌 아닐까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여기가 바람이 굉장히 잘 드네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바다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에서 배가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잖아요. 지금처럼 동력선이 있는 게 아니고 풍선, 그러니까 돛단배에 그렇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의 속력, 예, 속도를 이렇게 감지하고 배를 띄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지금은 이제 딱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야, 그 당시에 이 기상청 역할했던 이곳에서 야, 오늘은 배가 힘들겠는데 야, 오늘은 내일은 좋겠는데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는 그 역할도 했군요. 예, 맞습니다. 야, 근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조천 포구가 워낙 이렇게 넓지만 아기자기한 면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관포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 제주도의 제일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례관,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사를 위해서 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 이곳이었군요. 예, 그리고 또 아기자기한 것처럼 또 이렇게 여라고 해서 제주도 여 있잖아요. 바위, 네네. 바다에. 그런 것도 많이 펼쳐져 있고 해서 경치가 지금은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그런 반면에 또 외국의 침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해상 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앞에 요 동그란 이상한 거 보이잖아요. 네. 예. 네. 이거 뭐인 거, 뭔지 모르겠어요. 성벽 같기도 하고.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조천진성.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9개의 진 중에 하나인 조천진의 진성 자리에 이 복원된 현장입니다. 이게 아주 작죠. 불과 이 둘레가 뭐 2,300m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원 같아요. 예, 예. 근데 1702년에 이황상 목사가 왔을 때 그 순력한 그 그림체 그러니까 화첩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안에도 건물이 한 다섯 채가 있었어요. 뭐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 네, 뭐 이곳에요. 예예예 예, 예. 관리들이 뭐 아무래도 여기에도 군사가 있었던 그런 그렇겠죠. 예, 그런 것 등등이 있었지만 이 발굴을 하고 복원이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여기가 잔디밭 무슨 축구장 아닌가 네.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연북정의 위치가 보게 되면 주변에 저쪽에도 뭐가 좀 보여요. 아, 저기요? 네. 아, 저기 지금 소사원. 카메라가 잡힐지 모르겠네요. 네. 저쪽에 저기 멀리서 연대라고 해서 연대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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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대라고 해서 이런 진성도 있지만 봉수대가 있듯이 네. 또 해안가 노출된 데 언덕배기에는 연대가 있어서 연기나 아니면 불, 저녁에는 불로 적의 침입을 알리는 그런 관망대의 역할. 달리는 그런 연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천연대라고 합니다. 조천연대가 저기였군요. 그런데 예. 여기가 살짝 올라와 보니까 지금은 주변에 건물들이 있어서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평평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높은 데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 위치에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했군요. 본인이. 예, 맞습니다. 이야, 바람도 선선하고 우리 제주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애석합니다. 그래도 이 정자가 높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네. 눈에 띄어서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조천이란 마을이 해안가에 용천수가 깔려 있어요. 오, 맞아요. 저기에 또 뭐가 있네요, 또. 예.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단물, 용천수가 많이 나오고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이 굉장히 번성한 그런 마을이었고 또 밖으로 뚫려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여기가 3.1 운동의 발상지잖아요. 어, 맞아요. 제주도에. 맞아요, 맞아요. 저기 탑 보이잖아요. 저기. 네, 조천 만세 운동. 예. 네. 그래서 여기 저기 탑도 보이듯이 여기가 그만큼 조천이 사람들이 네. 외부에서 오는 소식도 빨리 알고 또 공부하러 나가는 유학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빨리 깨워져서 3.1 운동까지 그 정신이 빨리빨리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 조천이라는 곳이 중심이지였네요, 본인이. 예, 맞습니다. 자, 그냥 지나쳐 볼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올라와도 와보시고, 예. 야, 연북정을 탁 등지고 바라보는 바다도 만끽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이면 네네. 노을이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아까 잠깐 보니까 이 노을 맛집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도 직접 현장 오셔서 꼭 한 번씩은 이 아름다운 풍광들을 만끽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저희는 다음 역사 탐방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예, 정중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 유튜브에 네. 댓글로 이제 나예나님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주에 살면서도 무심히 지나치기만 했는데 오늘 이런 시간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연북정도 사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많이 봤죠. 근데 그냥 아 경치 좋은 곳에 정자가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맞아요. 많았는데 맞아요. 이런 사연이 담겨 있다는 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니 근데 그 연북정이 그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이 담긴 그 뜻이었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제주에서 네.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뭐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올 때 가장 관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천의 이제 연북정이라는 명칭은 북쪽을 사모할 연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유배를 왔지만 예. 그래도 이제 자신이 내게 유배를 보낸 그 네네. 왕을 항상 연모하고 그리워한다. 예. 그래도 계속 대드는 것보다 그리워하고 이래야 조금 그 유배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높죠. 예. 그것도 다 나름대로 조사 들어가거든요. 아, 그 유배인이 반성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좀 예, 예. 뭐 반성 잘하고 이러면 좀 빨리 풀려날 수 있는. 아, 개선의 정.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예. 그래서 뭐 특사로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항상 북쪽에 있는 임금을 연모하다, 그리워하다. 예. 그래서 연북정. 제주도에 유배 왔다고 해서 나의 정치 생명과 모든 것을 끝났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반성하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절을 하면서. 전하! 이걸 누가 이제 보고 있을 거란 얘기지. 그렇지. 내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저 유배인은 정말 예. 계속 반성하고 아주 그런 다 이러면 이제 빨리 석방되는. 그래서 예. 연모할 연자는 우리 보면 그 작년에 우리 MBC에서 상당히 히트친 드라마 있어요. 연인이라고. 예, 예, 예. 그 연인의 연자예요. 아, 바로 남궁민 나왔다. 예, 6일체 뭐 이장연 해가지고 그 예. 남궁민하고 저 안은진 배우.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가 애인이라 그러면 약간 통속적이야. 그렇죠. 근데 연인 그러면 연인. 되게 고상해 보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북정이라기보다는 예. 연북정 이렇게 붙인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요 조천포구는 그 제주도의 해상 관문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제주의 많은 그 특산물 진상하는 그런 어떤 좀 그 관문 항구로서 예. 이 왕에게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물자들도 그 보냈고 또 여기는 가장 이제 먼저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방어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그렇죠, 돼요.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진은 우리가 군사 기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조천진 거기다가 예. 이제 더 방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서 조천진 성. 우리 대표적으로 부산진. 예. 우리가 부산도 사실은 항구잖아요. 예, 가장 예. 관문이니까 원래 조선 시대에는 동네가 큰 도시고 부산은 진이 설치돼서 부산진. 아. 그래서 지금도 부산진역 뭐 이렇게 예, 있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도하고 비슷한 방어체 중에 그 강화도 같은 경우도 예. 아마 가보신 분들을 초지진 들어보셨죠. 오, 예, 예. 덕진진, 예. 각곶진 예, 예. 다 요 비슷한 계통이에요. 이렇게 아. 우리 제주도 다 원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북쪽이라든가 남쪽 동서를 방어하는 관문에 예. 9개의 진을 설치해서 예. 바로 이제 그 9개의 진성을 설치한 그 중에 가장 이제 북쪽에 있었던 게 조천진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와, 이런 지식을 우리가 또 여기 알게 되네.
그러니까 김미영님도 아까 저기 지금 다시 보내주셨는데 네. 영북전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 이번 창사 특집 방송을 기회로 해서 이게 알게 되고 그렇죠.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멋진 노을도 아까 노을 맛집이라고 해서 네. 그 보고 오겠다고 또 보내주셨네요. 그 끄정님은 TV에서만 뵙던 신병주 교수님과 같은 하늘나라에 있다니 영광입니다. 설명이 같은 하늘 아래.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좋네요. 뒤에는 얘기 안 해요? 제 입으로 얘기해요. 오연인의 자랑 김성웅님과 멋진 윤상범님 멋진 여행입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로 이제 그 하나의 또 그 타이틀이 붙으시겠네요. 오연의 자랑. 영북정에 또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임금이 경로를 해서 나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근데 그 경로를 또 어쨌거나 풀어야지 또 내가 그렇죠.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임금님을 사모하는 뭐 시 같은 것도 써서 보내고 요즘처럼 뭐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나 좀 빼줘 뭐 이런 거 못할 거 그렇죠. 아니야 그때는. 그러니까 연락할 수단도 없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담았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전에도 실제로 이런 유배하고 유배를 가게 되고 이러면 연못이 많이 이제 올려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정철 같은 인물, 예, 예. 우리 국어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사민국, 송민국, 예, 예. 미인을 형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한 그 바로 그런 노래들이죠. 나를 예. 유배에 보냈으나 다시 그렇죠. 나를 기용해줘라. 그리고 왜 유배 올 때 제주도에 저기 있잖아요. 관탈섬. 예. 관직을 벗어놓고 이제 거기서 관복을 벗어야 되는 섬. 거기서 벗어놓고 일로 조촌으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이야. 관탈섬! 교수님 빨리 칭찬 한 번. 어휴, 훌륭하시네. 두 분이 정말 예. 이 상당히 역사 지식과 또 네. 현지의 여러 가지 그 경험들까지 예. 아울려가지고 아주. 우리 현지 좋습니다. 가야 돼요. 자, 그 조천 폭우도 사실 우리가 그냥 조천 폭우 조천 폭우 하지만은 맞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컸던 폭우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육지에서 가장 먼저 닿는 곳이기도 했었고 좀 뭔가 그 항구에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이제 정종호 리포터가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조천에서 예. 시작돼 일제 항거하는 네. 그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또 조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천만 따로 한번 또 모아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만큼 지금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렇죠. 것이 바로 조천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주 MBC 창사 50주년 특집 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의 일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제주 추사관은 조선 후기 대학자임 예술가인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교수님 정답 몇 번이었죠? 예, 1번 김용희, 2번 김선희, 다 3번 김정희 이름 비슷해가지고 네. 좀 곤란하실 건데 그래도 이제 네. 우리 추사 선생은 뭐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정답은 3번 김정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문자 정답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6990님 3번 김정희 너무 웃겨요. 5684번님 김정희입니다. 재밌다 양 이렇게 네. 보내주셨고요. 4325님 정답 3번 김정희. 서귀포는 바람은 불어도 덥습니다. 좋은 방송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0191번님 정답 3번 김정희입니다. 오늘 다시 역사 공부를 하게 되네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고요. 아 이것도 민망한데 이제 9440님 김정희 예. 오연의 자랑 김성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7686번님 수고하세요. 네. 집에서 제주 역사를 공부하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역사 공부 많이 예. 하고 있어요. 3308님 정답 김정희 앞으로도 즐거운 제주 MBC 방송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1217번님 3번 김정희입니다. 처음 청취하는데 어쩜 이리도 재미나게 역사 지식을 알려주시는지 제주의 역사 탐방을 해보고 싶어지네요. 이 방송 맞습니다. 취지를 정확히 알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예. 반응들 좋습니다. 예. 3308님 제주의 이곳저곳 역사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시니 귀가 쫑긋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라고 예.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신병지 교수님 박학다식함과 유머러스함에 너무 네. 멋지십니다. 보내주셨고요. 예, 이건 유튜브 댓글 제가 읽어드리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해설사님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오늘 기회로 고정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해설사님이 문경미 해설사를 얘기하는 건지 네. 신병지 교수님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수님 혹시 고정 가능하십니까? 뭐 은퇴 후에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요? 은퇴 후에. 아 근데 이 제주 MBC에 오셔서 네. 또 제주에 관련된 역사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여행도 다니면서 풀어보는 방송 굉장히 재밌지 않으신가요, 교수님? 좋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 제가 한 2019년인가 제가 이제 뭐 저
인문학 뭐 대중화 위원회 뭐 이런 예, 거기에서 예, 예. 이제 활동을 할 때 예, 예. 우리 위원들하고 예. 제주도 가서 한번 아. 역사 탐방 예, 예, 한 적 있습니다. 어, 그때도 굉장히 반응들 좋았죠. 네,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소속된 그 예.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뭐 여러 분야 우리 뭐 교수님들이 네.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제주도. 제주도민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산별 출석지부터 네. 이제 막 툭 갔죠. 예. 이런 분이 제주 명예도민이 대단합니다. 자,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역사 탐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그럼요. 좋겠고요. 네. 자, 3부의 퀴즈 저희가 정답자 몇 분 뽑았는데 네. 선물 드려야죠. 네, 3638 그리고 690-0191-3308-1217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요. 4부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노래 듣습니다.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